일단 이 빌드의 컨셉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완벽한 미래를 써가지고 킬티어를 6을 만들어서 방패를 생명력을 증가시켜서 버티는 세팅인데, 유리대포로 써도 충분히 잘 버티더라고요. 보통 유리대포로 쓰면 방패든 몸이든 유리조각이잖아요. 완벽한 미래로 스킬 등급을 올리니까 방패가 어느 정도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킬 등급 3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메멘토, 연총집에는 용광로 이제 방패 생명력 50% 올려주죠. 스킬 등급 2에다가 기술 전문가 하면 3이죠. 그럼 이제 완벽한 미래를 보면 스킬 등급이 1만큼 올라가는데, 저걸 처치하면 3번이 중첩이 돼요. 6이 되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스킬 등급이 6이 되면 과충전이 걸리거든요. 방패 같은 경우는 과충전이 걸리면은 폐해벽이 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한번더살수 있죠. 이제 딜은 유리대포에다가 프로비언 3셋, 거기다 메멘토까지. 트로피를 먹으면 무기 데미지 올라오고, 장기간 버프는 30번 중첩되고, 무기 데미지 30%, 방어 재생 효과도 3%까지 증가하고, 4선 방어구는 희생양 완벽한 유리대포입니다. 만약에 유리대포가 싫다면은 별멸을 쓰면은 방패가 더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무릎 보호대는 여우의 기도.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적을 잘 처치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솔로일 때 적을 처치가 잘 돼서 방패가 튼튼하고, 단점은 파티 사냥일 때 적을 처치를 못하면 스킬 등급이 안 올라갑니다. 데미지도 잘 넣어줘. 87만까지도 넣고. 방패도 아주 튼튼하죠. 지금 오차지 걸려서 방패 피가 안 닿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히 잘 죽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방패만 잘 달래준다면. 원래 방패가 스킬 티어가 낮으면은 유리대포면은 그냥 이렇게 한 방에 터지잖아요. 의상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입고 있는 게 새로운 의상이에요. 약간 클리너 라이크 같아요. 커피 한번 먹어주고.
쟤 언제 졸로 갔지? I like this build. So safety. Safety. 여기 이제 집중을 써도 되고. 집중을 쓰면 데미지가 더 세지겠다. 집중, 절멸. 본인 스타일대로 바꿔 쓰면 될것 같아. 지금 유리대포지만. 만약에 집중을 쓰다 보면 방패가 더 튼튼해지겠다.